그리고 이거 만드시고서 그해 돌아가셨어요. 추석 때. 그래서 또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때 좀 마음이 많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유일하게 마루 씨를 응원해 주었던 장인어른은 안 계시지만 이제 장모님이 넉넉한 마음으로 마루 씨를 감싸앉는다. 주방이 떠들썩하다. 사위 입에 맞고 몸에 좋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장모님은 몇 번이나 장에 다녀왔다. 그 중에서도 게찜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음식이다. 비싸도 샀겠지. 엄마가 사위 준다고. 멀리서 내려온다고. 다른 거는 잘 안 먹는데 게는 좀 먹어요. 예, 해는 잘 먹을지 몰라갖고 이거나 오면 항상 이거나 사지 엄마가. 장모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저녁상이 차려졌다. 앉아. 어머니와 남편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문희 씨. 사러 가요? 사러 여기 앉혀? 무조건 안 된다며 펄펄 뛰던 어머니는 시간이 흐를수록 정 많은 마루 씨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이제 마루 씨도 알고 있다. 정성을 다하면 통하지 않을 진심은 없다는 것을. 맛이 좋다. 소금? 바다에 자라는 소금? 아니 그 전복이 다 나왔던 것 같아. 자기 많이 먹으려고. 맛있다. 있어요? 마루 씨 말처럼 그의 그릇 안에 전복이란 전복은 죄다 모였다.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은 저녁 식사다. 마루 씨가 장모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꿔주세요. 네. 백화점을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며 고른 옷인데 장모님은 너무 화려하다며 고개를 젓는다. 대보세요. 대보라고요. 그래. 한번 대보세요. 품이 맞는데. 오, 얼마 좋아. 태연아, 할머니 예쁘지? 눈치 빠른 문희 씨가 얼른 구원투수로 나섰다. 갑자기 어머니 저 되게 젊어지신 것 같다. 아, 가서 봐봐, 자, 거울 봐. 옷을 입어보시더니 장모님 입이 귀에 걸렸다. 이쁘네, 어? 보기 보다가. 보기 보다 이쁘니까 괜찮네. 아, 박수만 무기가 세는데 말고 가져가는 거 맞아. 품이 근데 딱 맞아, 그치? 어? 뒤에가 됐다.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신입 잘 갔어, 박수만이한테. 어? 자기야. 그렇다. 아이고, 그런 날 처음 들어보는데. 야, 오늘 어? 자기 기분 좋은데. 아니 근데 어머니 5월 달에 제주도 가시잖아요. 이거 입고 가시면 딱 좋아요, 진짜. 화사하잖아. 사실 마루 씨가 처가에 온 건 부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들도 할머니 손이 필요해, 이제는. 응?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 그래도 고맙지. 응? 뭐, 옛날부터 그랬잖아. 엄마랑 같이 살자고. 그러니까. 응? 고맙다, 아들보다. 응. 태연이 이제 친할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엄마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어머님하고 애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진짜. 제가 이게 큰 돈은 못 벌지만 열심히 잘 할게요. 그래야지 뭐 우리 가족도 행복해 살지. 돈 많이 벌어라 그래. 하루 더 많아. 건강하고. 돈 지금 열심히 벌고 있어요. 건강해요. 두 분 돈 열심히 뛰고 있어요. 밤낮없이. 어머니가 시집 잘 갔다고 동네로. 4년째 홀로 사시는 장모님이 마음에 걸려 곧 서울로 모셔갈 생각이다. 잘 버는데 못 버는데 그건 난 모르겠어. 사흘 후. 자전거 운동을 마친 마루 씨가 출근 준비에 한창이다. 몇 개를 겹쳐서 입어서 내보고 엄마 추울 때는 이제 와이프가 따뜻하게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다리를 해주기도 하고. 밖은 완연한 봄인데 그의 복장은 한겨울이다. 그쪽 다리에는 두 겹을 가서 입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 둘, 셋, 네 개.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오른쪽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복을 몇 겹씩 껴입어야 한다. 마루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멋쟁이다. 무대에 서는 일이 많다 보니 톡톡 튀는 스타일로 옷을 입는다. 오늘 입을 거를 와이프가 다려가지고 저기 책상에 항상 걸어놓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입으면 돼요. 식구들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으려 했는데 아내와 막내가 일어났다. 잘 왔겠어. 와. 어? 뽀뽀.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뽀뽀가 단골 인사법인데 아내와 인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왔다. 안녕. 늦어? 늦으면 전화할게. 티 없이 맑은 아이들과 사랑하는 아내. 여느 가장들처럼 마루 씨도 식구들에게서 힘을 얻는다. 오전 내내 회사에서 바쁘게 일을 한 마루 씨가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를 부지런히 찾아왔다. 그는 희망을 전파하는 강사로 유명하다. 작년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희망 브랜드라고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좀 풀게요. 왜 희망 브랜드냐 하면 사실 저는 그 이 단점 쉽게 말해서 저도 이게 핸디캡이에요. 솔직히 이거 제가 클러치 짚고 여러분들하고 100m 달리면 분명히 진다고. 예? 계단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머리로 하는 건 자신이 좀 있고, 예. 사실 그런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래, 나는 평생 걸을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나는 먹고 사는 걸 해결하자. 이제부터 나는 열심히 하자. 남들은 10번 나와도 야, 그 사람 10번 나왔어? 어디 나왔어? 근데 저는 한 번 딱 나가면요, 기억해요. 왜냐면 이 클러치 집었지. 그러다가 이 머리까지 싹 했잖아요. 예? 정말 기억하더라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실체적인 걸 누구에게나 역경을 희망으로 바꿀 힘이 있다는 걸 강조한다. 특강이 끝났지만 이후에도 줄줄이 일정이 잡혀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그에게 차는 없어서는 안 될 보물이다. 차 안에서 거의 생활하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 발이에요. 차가. 마루 씨는 대여섯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다. 방송국의 이사, 가수, 방송 리포터, 강사의 대학원생까지. 무엇 하나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마루 씨. 책상머리에 앉아있기보다는 늘 바쁘게 뛰어다닌다. 강한 추진력으로 다른 이들이 손살에 치는 일들을 너끈하게 해결할 때도 많다. 많은 일들을 하지만 가장 애착을 갖는 건 노래다. 1991년부터 가수로 활동했던 마루 씨는 얼마 전 4집 음반을 세상에 선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음반이 나왔는데도 마루 씨는 자꾸만 욕심이 생긴다. 너무 질러? 20년 지기 선배 김지환 씨의 녹음실. 늦은 밤 이곳을 찾아온 건 선배가 타이틀곡을 편곡해 주었기 때문이다. 모니터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제 목소리가 약간 작게 들리는 것 같아요. 더 키워드릴까요? 네. 네. 다시 틀어드릴게요. 네. 형, 한 번 해볼게요. 네. 시골에서 나고 자란 마루 씨가 20대 초반 서울에 왔을 때 마땅히 할 일이 없었다.
두 다리가 불편한 그를 쉽게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그 춥고 어려웠던 시절